지금 북한의 당 중앙이 전원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렇게 보면 우리 안보상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최근 4년간만 집중해서 보더라도 6월 12일 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최초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2년 전입니다. 개성 연락사무소가 폭파됐습니다. 이게 최근 4년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면입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전 안보실장, 문재인 정권하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는 희대의 거짓말, 그건 두 가지입니다. 정의용이 거짓말했든지 김정은이 거짓말했든지 그걸 가지고 우리 국민을 속였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속여서 2018년 거짓 평화쇼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확실히 끝났다라고 물리적으로 보여준 것이 6월 16일 날 있었던 연락사무소 파괴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김정은이 하겠다 결심을 하면 최소 2일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계측장비 설치하고 케이블 연결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최종 전략적으로 덕과 실을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더 이상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일단 북한 정권에 촉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저질렀던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태도에서 민주당은 무엇이 정말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하는 건지 좀 진실된 진실이 뭔가 민주당이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그 카이다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서 올해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 33발을 시험 발사를 했는데요. 그 가격을 정확하게 내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천억 정도, 8,100억 정도의 돈이 들었습니다. 이 돈은 얼마만 돈이냐면 북한이 1년치 부족한 쌀을 다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옥수수로 환산하면 2년치입니다. 그리고 백신은 화이자를 기준으로 해서 또 북한 주민이 다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백신이야 북한 정책이 정체를 바꾸면 국제사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상태에서 김일성이 그토록 애타게 했던 립밥의 고깃국을 다 먹일 수 있는 돈을 미사일로 날렸습니다. 이걸 북한 주민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비참한 환경은 김정은의 잘못된 의사결정 때문이라는 것을 북한 주민이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상한 풍조가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어떤 잘못을 해도 면책이 됩니다. 용서가 됩니다. 그 잘못된 의사결정의 결과는 국제사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마침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만든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그런 잘못된 행동이 북한의 잘못된 정책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결과가 됐다. 그 성적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